이번에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. 내가 왜 걔를 좋아해? 이번에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떤지. 참고로 나 걔 졸라 싫어해. 지난번에도 언뜻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점을 찍겠지. 뭐 자기가 아나무인이니까 지금도 자기가 법무장관이 아니라 차관 자기가 윤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야 아마. 그게 문제인 거야. 근데 내년에 그 양반은 아마 금년이 이제 찬바람 돌 때부터 찬바람이라 하면 뭐 추석극을 기점으로 해서 될 건데 무지하게 몰매를 맞기 시작할 것 같아. 아 그분이요? 뭐 총선에도 나올 것이다 뭐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와도 안 될 것이고 아마 굉장히 많이 몰매를 맞을 것 같아. 여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. 그 다시 말해서 그건 안 좋다는 얘기겠지. 윤석열 대통령님도 원래 대통령이 무조건 됐어야 되나요? 그분은 뭔가 하나 획이 있는 거 아니었을까?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미비한 표지만 그 표가 넘어갔기 때문에 된 거거든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복이겠지. 근데 그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나 내년이 참 기대된다 싶은 거지. 찬바람 돌면서부터. 장관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일은. 그 정말 그런다면 나 무당 접고 이민 갈래. 아 내일 모레 나 몽골 기도 가는데 몽골 쪽에 가야겠다. 거기는 이민 가면은 아니 이민이라 그 나라 사람들 이민면은 그냥 땅을 2,000평씩 준대. 아 몽골로 가야겠다. 이마트도 들어와 있고 CU 편의점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. 몽골 가야겠다. 씨 아주.